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위협하며 달려드는 적대 세력들의 각양각태의 도전에도 언제든 가공할 수준으로 기꺼이 상대해줄 세계 최강의 전략 무기이자 공화국 전략 무력의 핵심 수단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7형이 거대하고 위험 있는 통체를 드러내며 발사 진제로의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끝까지 사수하고 이제와는 끝까지 결산할 불변의 의지가 실린 조선의 전략적 힘의 실체가 적들에게 자기의 위력을 경고하며 또다시 당당히 나섰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변화를 꿈꾸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어리석은 위협이 끈질기게 매여 달리는 적대 세력들을 오직 두 손에 거머쥔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써 엄정히 다스려 나아갈 조선의 푸신 의지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명성과 명예도 드높은 영예의 제1붉은기 영웅 중대가 또다시 자기의 전투적 위력을 당과 조국 인민 앞에 검증받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 끝!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조선인민의 불굴의 대적 의지, 반미 결산 의지가 분출할 시각이 또다시 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발사를 승인하시자 장창하 대장이 제1붉은기 영웅 중대에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전체 둘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발사. 공화국의 평화적인 환경을 침해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 투쟁을 방해하며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위협해대는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보복 열기를 만창약한 우리의 화성토. 절대적이며 압도적인 힘의 실체가 기세차게 날아오릅니다. 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 6,04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2km를 4,151초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 목표 수역에 탄착됐습니다. 발사 훈련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발사 훈련을 통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의 림전 태세와 공화국 전략 무력의 비상한 정체성이 확인되고 신뢰성이 엄격히 검증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 훈련을 참관하신 후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핵전략 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번 뚜렷이 입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망적인 국가의 안전 환경과 적들의 위협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활동 방향과 로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하며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 건설 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며 조선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고 하시면서 반공화국 군사적 충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대적 대응 방침을 피력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엄숙한 천명을 다시금 상기하시면서 그 어떤 무력 충돌과 전쟁에도 임할 수 있도록 전략 무력의 신속 대응 태세를 엄격히 유지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공화국 핵 전략 무력은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준비에 완벽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